여권 참사 구급동지 회장 김영식이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은 국군 해체 작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백전노장들이 국군 해체 작업에 느끼는 감정과 여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하나씩을 여러분들한테 중요성을 말씀드려서 다 같이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곳을 해체하다니 하는 그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파이팅! 먼저 호국 용사님들에게 호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낭독하겠습니다. 거짓말 상동정권에 아직도 미련이 있으십니까? 건국 70년을 부정하는 정권에 대외 허위 상동에 속으려 하십니까? 안보가 무너지고 국군이 유명무실합니다. GP를 철수하고 DMZ 철책을 없애고 대전차 장애물을 철거하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자주포 후방 배치 한미연합훈련 중단 무기개발 취소되고 북핵은 가만히 있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에 혈안이 되어 알광하네요. 이게 우리가 평생 나라를 지킨 현실입니까? 부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이제는 속지 맙시다. 선전선동에 따라가지 맙시다. 국가가 국군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국군 해체하라고 했나요? 살아있는 헌법대로 국가 지켜라. 무너져가는 안모를 막아야 합니다. 진북과 행동이 없는 것은 공범이고 동조가 동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소리질러야 합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우리가 하자. 호국 용사가 하자.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동아면회점 앞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병을 지립시다. 얼쑤! 자, 다음은 지금 현재 전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전차 장애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대전차 장애물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령 철거망, 대전차 지뢰지대, 대전차 호, 용치 장애물, 낙석 장애물, 도로배하고 대전차 방어벽,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까 합니다. 유령 철거망은 개인용, 그러니까 전차 옆에서 쫓아오는 보병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전차 장애물과 유령 철거망을 복합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지뢰지대, 다음에 대전차 호는 대전차 장갑차 전진을 막기 위해서 전차 구덩이를 펴놓는 것입니다. 즉, 빈 콘크리트 상자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 뚜껑을 요사시 폭파시켜서 전차의 구덩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치 장애물입니다. 용치 장애물. 자, 이 용치 장애물은 용의 이빨이라고 해서 용치 장애물입니다. 즉, 해안선, 강, 늪지대, 개월지 등의 횡으로 2, 3m 간격으로 강. 아니, 용치 장애물 두 번째. 2, 3m 간격으로 구축해 놓은 시설, 적 전차의
전진을 지연시키고 우회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 용치 장애물에 빠져서는 안 되는 낙석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방지역에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낙석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이 원래는 돌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기가 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폭파시켜서 저 콘크리트 벽이 떨어져서 도로를 막는 적 전차 진출을 막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 대하고 요 도로 대하는 우회할 수 없는 도로에 폭탄과 지뢰 폭약금을 묻었다가 적 전차가 오면은 폭발시켜서 적 전차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요 도로 대하는 적이 진출을 못하고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이 주변에 대전차 화기나 화기 각종 화기로 해서 적 전차를 선멸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차 방어벽. 대전차 방어벽은 콘크리트 내지는 돌로 쌓은 것이 40m 이상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 적 전차를 진입을 막는 것입니다. 상기 말씀드린 대전차 장애물과 자연 인공 장애물을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3, 4동에 중공 설치해서 효능 발휘되고 주위의 대전차 화기와 각종 화력에 집중 적전차를 막을 수 있으며 악천후 야후 이용하는 적전차 탐지 등 적전후 전천후 장비가 있더라도 대전차 장애물은 꼭 보존해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전차 화기가 없고 대전차 장애물이 없어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전문화된 것입니다. 주인분들에게 전국관계들의 이적폐를 경파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도 사망선고 국군 해체는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한 번 외치겠습니다. 국군 해체가 가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화이팅!